요즘 당근 최대 주산지 제주시 구접에서는 농가들이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당근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 태풍과 가뭄 피해로 생산량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영농정보에서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제주시 구접의 한 당근밭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땅속에 깊이 묻혀있던 당근이 빼꼼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민들은 당근을 뽑아 흙을 털고 상자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올해 당근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잇따른 태풍 피해와 가뭄 피해로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파종한 거에 계산하면 한 50% 정도는 없어졌다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화 시기에 태풍이 왔고 태풍도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와서 그때가 가장 중요했고 또 발화 후에 또 긴 가뭄,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죠. 다만 1,000헥타르가 넘던 당근 재배 면적이 올해 840헥타르로 줄면서 당근 가격이 크게 오른 점에 농가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철저한 선별 출하를 거쳐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파종부터 수확할 때까지 기상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지금 가격이 작년 대비 한 2.5배 높은 시세가 형성되는데 그 등급에 맞춰서 철저히 선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으면 오는 3월까지 수확이 이루어지는 구좌당근. 지난해 여러 악조건 속에 결실을 맺은 당근이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